거의 다 차진 것 같은데 밥 가지고 올게요. 밥좀 먹고 갑시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먹방도 자연스럽게 좀 하고. 안 그러면 뭐 살아남질 못하겠네. 개인 방송도. 이런 것도 좀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게임 방송도 하고 해야지. 또 오늘은 1시까지 방송하고 잡니다. 내일 면접 때문에. 면접 때문에 1시까지 하고 자야 돼요. 잠깐만 마이크 끄고 저 갔다 올게요. 고험탕을 먹을게요. 이제 소리 나죠, 이제. 아이고. 김하고 다 왔네. 김하고 김치하고 다 왔네. 마이크 꺼놨었어요. 고험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험탕. 아니, 뭐 이상한 거 열리고 지랄이야, 이게. 아이고. 잠시만. 제목을 좀 바꾸고 봅시다, 제목을. 사람이 예의가 있지. 제목 바꾸고 먹어야지. 제목 바꾸고 먹읍시다. 제목 바꾸고 먹어야지. 곰탕 한번 보여줄까 이거. 그러기 좀 작아. 씨, 아이 뭐 이렇게 작아 이거 곰탕이 이거. 아이고 이런 보여줘 이제. 아이고 빛이 너무 세. 너무 짓궂어. 아. 돈 벌어 조명 좀 달아야 되겠네.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난 녹방 같은 거안 틀어요. 여기 김치 있고, 이거 김 있고, 이거 소금통이고. 아씨, 뭐, 한 개도 안 보여, 이거. 캠은 좋은 건데, 조명이 쓰레기라서 그래, 방이. 조명이 쓰레기라 그래. 조명이 없어. 방에 조명이 없어. 돈 뭐, 조명 좀 사야 되겠다.
소리 안 나요? 쓰리가마님 소리 나죠? 소리 안 나나? 잠깐 보자. 이 신분 자꾸 소리 안 난다고 지랄하 너. 아프리카 소리 나던데. 소리 안 나요? 소리 난다 아닌가? 필동님 안녕하세요. 예. 이제 쩝쩝쩝 대면서 밥 먹을 건데 이제. 쩝쩝쩝 대면서 밥 먹을 건데. 이제 쩝쩝쩝 대면서 밥 먹을 게, 밥 먹을게요. 아, 이씨 왜, 왜 밑에 왜 내끼나 오지 알고. 유아이칸 이거. 아이 유아이칸. 이거 꺼야겠다. 사투리 다 나가네 이거. 아이 잠깐만요. 이씨 멀티캠 이거 꺼봐야 되겠네. 아 개뜩 같네. 아니 개 개판으로 만들었고 잘 나오네.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아, 이 정도면 됐어. 퀄리티 있다. 퀄리티 없으면 망하는 방송. 어차피 퀄리티 따위는 없다. 아, 그냥 먹을게요. 씨, 뭐, 이건 이래 먹으면 돼. 국이 너무 작다, 그러기. 나죠, 소리. 내가 다 확인했어요, 내가. 다 확인했어. 어머님이 지원해주네요. 이거 먹고 힘내라고. 팔을 좀 이빨에 때리 넣고 소음을 좀 넣고. 소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대. 진짜 곰탕인데. 진짜 뼈 우려가지고 만든 거야. 엄마가 회사에서 만들어 왔다 하더라고. 저기 고기 지금 존나 많던데, X됐는데? 존나 먹게 생겼는데, 곰탕? 이제 곰탕 존나 먹을 거야, 아마. X됐어. 괜찮아요. 답변 늦을 수도 있지, 뭐. 존나 먹을 거예요, 이제. 아, 나 먹방을 해도 이제 아무도 안 본다, 씨. 유튜브에 나 좀 올려야겠다, 그냥. 깔끔하게 먹방 되니까 괜찮네. 좋네요. 진작에 사운드 카드 달 걸 그랬어. 사운드 카드를 안 달아가지고, 씨. 아이고. 맛있구만. 먹고 갔다 올게요. 운동을 하루 갔다 와가지고 또 게임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소금? 갖고 와라.
네, 고맙습니다, 필동님. 좀 이따 영리나 같이 해요, 영리. 영리나 같이 합시다, 좀 이따가. 아우씨. 왜 내 궁디가 펌퍼진 거지? 씨. 디테 쓰레기인데, 완전히. 운동을 많이 해내겠구만. 다음에 먹방 할 때는 이거 좀 올려야겠다. 올리고 먹어야 돼. 하나도 안 보이네. 곰탕입니다, 곰탕. 아, 이거 편집할 때 그냥 곰탕으로 써버려야 되겠네. 귀찮네. 아, 한 그릇 더 먹을까요? 아, 배고픈데. 점심도 못 먹고. 어차피 근데 점심은 제가 아점 해가지고, 아점으로 먹기 때문에 제가 하루 두 끼 먹으니까. 점심 안 먹은 기분이 드네요. 아침을 너무 일찍 먹으니까. 아우, 매워라. 파 더럽게 맵네. 아우, 매워라. 파가 미쳤네, 한테. 아, 맛있네. 한 그릇 더 먹을까요? 아, 배고픈데. 한 그릇 더 갖고 올게요. 아, 배고프다. 우연님, 안녕하세요. 한 그릇 더 먹어야겠다. 배고픈데. 소금 좀 넣고 올게요. 한 그릇 더 가지고. 밥 좀 말아요.
김이 누두라나 이거 뭐. 김이 상해. 하정우가 김을 존나 이래 먹던데. 하정우 김 먹을 때 이래 먹더라고요. 잠시만요. 곰탕 한 그릇 더 하고 올게요. 뭘, 지 새끼 제가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네. 아이고. 아, 웃겨 죽겠네. 지 새끼 뭐 하나 이 표정을 딱 보네. 존나 웃긴다. 아. 아, 소금도 넣어놨습니다. 하루 두 끼 먹는데 좀 많이 먹어야지, 그래도. 먹고 바로 갔다 올게요, 운동. 갔다가. 바로 올게요. 맛있네. 아, 진짜 오랜만에 먹방 안 해. 먹방 진짜 안 했는데. 진짜 간만에 먹방 안 해. 먹방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한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한번 했나? 그때 게임하다가 갑자기 먹방 했잖아요. 라면 먹은 거 기억나죠, 소리가. 얘네 게임하다 배고프다고 라면 먹은 거. 그때 렉 걸려가지고 약간. 엑소스 부리가지고. 창 이만하게 뛰어가지고. 렉 걸릴 수밖에 없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되게 시스템 안정적이네. CPU 점유율도 18%, 20% 뭐 왔다 갔다 그리고 그때 한 90% 넘어가지고 방송 뻗을 뻔했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리부팅 해가지고 다시 틀어가지고 방송 종료 다시 켜고 새로 켜가지고 엑소스 프리카 새로 켜가지고 게임 방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먹방할 때는 이래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BJ들이나 PD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엑스스프리 자체로는 힘든데, 그게. 밥을 되게 작은데 먹어요. 저 큰 데는 안 먹어요. 제 밥그릇 항상 이거예요, 이거. 큰 데는 안 먹습니다.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러게. 이건 이렇게 세 개 세트인데, 이것만 다르잖아요. 존나 오래된 그릇이에요, 이거. 이거 내하고 나이 비슷할 거야, 아마. 하이, 어른님, 안녕하세요. 하여튼 그래요. 뭐
일단 밥 먹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 이거니까 먹방엔 토크쇼 한 시간이니까 끝난 다음에 좀 이따가 운동하고 와가지고 히오스나 디아블로 방송할게요. 그냥 디아블로 방송할게요. 아제블로 시즌5 우유님이 좀 도와주세요. 좀 이따가 쓰리까만 내가 같이 게임하고 있죠. 같이 좀 도와주고요. 하다가 남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히오스 방송하고 등급 전하고 하고 나는 자고 1시 되면 끄고 자고 면접도 보러 가야 되니까. 아, 레테님하고 왔어요? 세 분 같이 해요 그냥. 4까지 고정 멤버니까 같이 해요. 같이 캐요 같이. 아, 레테님한테 먹방도 이런 무난한 먹방은 사람이 안 와요 요즘에. 먹방 트렌드가 요즘에 너무 많이 먹고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많아가지고 먹방이 진짜 많아가지고. 존나 많거든요 먹방이. 나 뜨지도 않네 먹방에. 왜 그러지? 내가 히오스에 나가 그런가? 먹방에 놨는데 안, 먹방에 놔도 뜨지도 않네 이제. 파묻혔네. 아, 순위에 없네 아주. 예. 내가 지금 내 먹방 확인하고 있는데 나오나 안 나오나 싶어가. 씨바 뭐 없네. 아이고 어딨노? 밑에 저쪽 밑에 파묻혔나? 웬 여자분 옆에 있는데 내가 지금 좀 이쁘게 생겼는데 좀 이쁘게 생겼네. 야, 생방송인데 저 밑에 처박혀있네 내 먹방. 씨, 저 밑에 처박혀있네. 이야 미치겠다. 녹방하여 라이브에요 이거. 앞에 생 붙어있죠. 다음 파트 라이브고. 아, 라이브인지 아닌지 왜 구분을 못하지? 구분하기 힘든가? 미치겠네요. 우유님 이거 라이브하고 구분 안 돼요 이거? 라이브라고 써놔야 되나? 앞에 생이라고 붙여놨는데 왜 구분을 못하지 사람들이? 생방인데. 아, 팜 내어가지고 팔을 못 먹겠네. 아침에도 파먹고. 빨리 먹고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8시 다 됐는데. 아, 원래 한 운동 8시 반에 가긴 가는데 갔다가 오면 한 9시 10시 되니까 새벽 1-2시까지 게임하고 자면. 되겠네. 왜 제가 저번에 일할 때도 새벽 한 2시까지 안 잤어요. 안 자고 일하러 갔어요. 7시, 7시까지 자고. 옛날에 2014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요. 2015년도 2월달까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막 그렇게 했어요. 한 5시간 자고 막 가고 6시간 자고 가고. 왜냐면 잠을 줄여야 돼요. 뭐 이렇게
뭐라도 성공하려고 하면 잠을 줄여야 됩니다, 잠을. 잠을 많이 자면은 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느끼는 건. 나잠 더럽게 많거든요. 잠 줄여야 돼. 아, 근데 피곤하긴 피곤하더라고. 나 어제도 방송하다 졸려가지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약간, 우유님하고 쓰리가마님 못 느꼈나 모르겠는데, 내가 방송하면서 캠 내가 켜놓고 하잖아요. 약간 졸더라네요. 살짝 보면 내가 약간 졸았거든요, 어제. 괜히 말 크게 하고. 잠아서 그랬어요, 잠아서. 뒤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잠이 와가지고, 히오스 하다가도, 게임 방송하다 잠이 와가지고, 약간 졸았다니까. 이것도 이제 분배 잘해가지고 좀 해야 되겠어. 그때 내가 졸려가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근데 뭐 생각한다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방송 세팅해야 되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다고. 내가 캠 켜놓은 걸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뭐 계속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다. 멍 때리다가 자다가, 아. 죽겠어, 죽겠어. 방송할 때멍 때려야 돼요. 아, 뭔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존나 많네, 먹방 안 사. 그러고 재밌으면 다행이에요. 재밌어야지, 방송이. 아니, 이 방송, 저 방송 다 하니까, 뭐. 예, 나중에는, 시청자 많아지면은, 그렇게 하려고요. 그냥, 디아 방송, 히어 방송도 다 하지만, 종합 게임 방송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나도. 나도 불량님처럼, 뭐, 그렇게 한번, 대도서관님처럼, 그렇게 한번 가볼까 싶어요. 예, 종합 방송으로. 불량님도 원래 와우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원래 와우만 계속 하다가, 블리자드 게임만 계속 하다가, 종합방송으로 어느새 갈아타대요. 그러다가 이거 대박 났잖아요, 이거. 운전하는 거. 그 운전하는 게임 있거든요. 그 트럭 모으는 거. 네, 정확히 이름 모르겠어. 하여튼 트럭 운전하는 게임 있거든요. 운수 배달하는 게임. 그걸로 대박 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게임 하다가. 원래 와우로 대박 났다가, 와우 게임, 와우로 인기 끌다가, 벤치마킹을 계속 해야 되겠어. 히어로즈도 계속 하고. 일단은 히오스 디아블로, 그 다음에 오버워치로 간 다음에, 나중에 시청자분이 원하시면, 다른 게임도 좀 건드려보고, 원치 않으시면 안 합니다. 딱 잘라서 말하는데 안 해요. 안, 원치 않은 건안 해요. 나도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어차피. 제가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어요, 진짜. 나도 디아블로 좋아서 하는 거고. 싫으면 디아블로 방송 안 해요. 좋아가지고 하는 거고. 싫으면 뭐 하지도 않고. 끝까지 490까지 키울 일도 없고. 스탠다드를. 싫었으면 벌써 치았을 거야. 아마 지워버렸고. 고딩 때 디아블로 2에 미쳐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디아블로 2에 미쳐 있었다니까요. 고딩 때 학교도 안 가고 디아블로 하고 있었어. 미친놈이었어, 완전. 쌍또라이였어. 여기 집 앞에 PC방 가가지고. 완전 미친놈이었어, 진짜. 나만 생각해보면. 미친놈이, 진짜 미친놈이었어. 학교도 안 가고 디아하고 있어. 미친놈, 미친놈. 완전 미친놈. 진짜 미친놈이야. 그때 차라리 방송을 했으면 차라리, 씨.
딱 8시네. 엄마 먹고 그냥 가야 되겠다, 운동하러. 어차피 내 면접 오후 2시니까, 갔다 와도, 11시에 면접 보야 한건 내가 오후 2시로 했거든요. 그 사람 오후 2시쯤 볼까요? 이 카드야, 그래가지고. 알았다 했죠. 그래. 시간을 딜레이 시켜놨으니까, 일단은, 8시 반쯤 내가 운동하러 가면 8시 한 40분 되거든요. 되면, 운동 깔짝 하고, 1시간 반 정도 하고, 오면 한 10시 정도 되니까. 한 10시 조금 넘어가지고 방송 다시 켤게요. 켜가지고, 디아 방송을 좀 하다가, 그냥 끝내야 되겠네. 디아 방송 조금 하고, 끝내고, 1시 반이나 돼가지고 자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내일은 뭐 갔다 와가지고 히오스 방송 오전에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시간 분배 그렇게 하면 되지. 로테이션별로 제가 하고 싶은 거 돌아가면서 할게요. 저도 한 개 마음을 질려가지고 방송 오래 못해요. 계속 돌아가야 되지. 이게 한 개만 계속 하면 질려가 방송을 못해. 에이씨, 국물 떨어져. 아니네. 김가루가 다 떨어져. 내일 또 나 곰탕 먹을지 몰라요. 곰탕 존나 많다는데. 좋댔는데. 아까 뭐 맘마스 치킨인가 뭔가 피자인가 뭔가 그 뭐지? 그 햄버거 집 있대요. 저번에 누님이 사줬던 거. 저희 누나가 사줬던 거. 그 햄버거 하나 사올라다가 그렇게 안 비싸대 생각보다. 롯데리아 같은 데부터 싸던데. 맘마스 무슨 치킨인가. 롯데리아는 뭐 존나 비싸잖아요. 하나 사면 뭐 5천원씩 넘잖아. 거의 3,900원 하는데도 뭐 이만한 거 주던데. 아, 추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전에는 분들 다 죽었네.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 깔끔하게 다 먹었죠? 다 먹었고. 아, 방송은 계속 시간 나는 대로 할 거고. 많이 봐주세요. 아, 방송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먹방 했고. 녹방을 좀 틀어놓고 갈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녹방을 자주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방송했던 거 틀어놓고 갈까요? 그러는 게 안 나을까? 다음 팟도 그렇고 아프리카 다음 팟도 이제 계속 틀어놓을 거거든요. 근데 녹방 돌릴 때 이게 또 겹쳐가지고 아, 어떻게 틀어야 되나? 다음 팟을 틀어놓고 캡처해버릴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일단은 먹방 여기까지 했고요. 예, 뭐 저 약속 지키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약속 지켜드렸고요. 예. 먹방 보시는 분들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 예. 뭐 다음판 아프리카 시청자분 감사하고요. 예. 트위치는 뭐 게임 방송할 때만 잠깐씩 틀 거고요. 상태가 안 좋으면 트위치를 안 할 예정이고 일단 아프리카 다음번 계속 갑니다. 계속 가고 편한 데서 보세요. 아프리카 다음이 뭐 하여튼 편한 데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방종할게요. 일단 우유님 쓰리가면 예. 일단 방종할게요. 방종하고 녹방 조금 틀어놓고 갈게요. 아니면 완전 껐다가 좀 있다가 10시 넘어 다시 켤게요. 예. 10시 넘어서 다시 올게요. 10시 넘어가지고 한 10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라오면 지금 바로 갈 거거든요. 운동 지금 가방 다 싸놨어요. 벌써 체육복만 꺼내가지고 그냥 갈아입고 뛰어가면 돼요. 그냥 여기 앞이에요. 그냥 존나 아까워요. 그냥 한 15분만 가면 돼요. 가면 유산소도 할 필요 없이 바로 웨이트 시작해가지고 가슴 운동하고 그냥 살짝 뛰고 그냥 오면 돼요. 씻는 것도 집에서 씻어버리면 돼요. 예. 그렇게 하려고요. 어차피 나 집에서 씻으니까. 그래서 예. 그게 제일 빨라요, 확실히. 헬스장에서 나 별로 안 씻어요, 그냥. 왜냐면 오면서 열이 식으니까. 열을 올려놨는 걸 안 씻게 하려면 옷을 바로 긴 거 입고 바로 오면 돼요. 그러면 그 오면서 또 땀을 흘리니까 15분이 또 걸리니까 갔다 왔다만 해도 30분이니까 그것만 해도 운동이 되니까 아주 좋은 팁이죠. 얇은 옷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것보다 더 얇은 거 아니면 긴 옷 하여튼 이런 거 이런 거나 하여튼 긴 옷 하나 가지고 가서 운동 끝나면 입어요. 입고 씻지 말고 집에 와서 씻고요. 그러면 운동 효과가 더 배로 돼요. 요건 간단한 팁인데 정말 좋은 팁이에요. 뭔가 남들 눈에는 더러워 보일지 몰라도 이게 몸에서 열이 발산하는 걸 잡아주거든요. 긴 옷을 입어버리면 그러면 땀이 또 더 빠지겠죠. 그래서 집에 와서 씻으세요. 깨끗하게. 집에 어차피 오면서 또 차 타고 가는 사람 드물잖아요. 헬스장 가는데. 헬스장 가는데 뭐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걸어서 가지. 운동하러 갔는데. 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난 이해가 조금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씻고 그냥 집에서 씻고요. 운동 조금 효과 더 높이려고. 씻어버리면 거기서 몸에 있는 열이 다 날아가 버려요. 운동하면서 발생했던 열이. 그래서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 날 존나 더럽게 보던데 그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서 트레이너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방송할게요. 10시 좀 넘어가지고 예, 이따 들어갈게요. 이따가 10시 넘어가지고 예. 이따 넘어가지고 봅시다. 이따가 봅시다. 이따가 이분은 왜 또 내 방송을 들어오나. 이따가 봅시다. 이따가 예, 방정할게요. 이제 아이 먹방은 못하겠다 근데 씨발 내가 안 맞다 이거 먹방은. 먹방은 내가 안 맞아. 방정할게요.